오토바이가 갑자기 멈췄다. 왜? 제작진이 급히 내려 상황을 살펴보는데. 아니 왜 갑자기 무슨 거예요? 시동이 꺼져버려. 네? 이 시동이 꺼져버려. 시동이 꺼져 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예, 안 돼. 이거 시동이 안 꺼져서 어떻게 해요? 이제 써서 끄고 가야지. 갑작스런 돌발 상황에 당황한 제오칼베. 그래도 이 정도 거리에서 멈춘 게 그나마 다행이다. 잠시 후. 빨리 연락해. 뭔 술을 밤나 많이 먹었어. 그래서 내가 술 먹으면 오마라 실수한다고? 그렇게 쬐까서 먹으라고 했지. 아, 쬐까 먹어도 많이 먹어도 실수만 안 하면 되지. 빨리 와. 빨리 오라고. 안 해, 나 안 가. 술 먹고 내가 언제 실수할게요. 실수 안 해도. 순이 말매 남편의 잔소리를 듣자 한껏 좋았던 기분이 다 깨지고 마는데. 나도 조심해. 조심한데 왜 그렇게 신청을 하냐고. 나가 신청하나 누가 해. 맞아. 누가 하지 마. 그래 너무 하지 마. 너무 하지 마라고. 너무 많이 인정하지 마라고. 빨리 얼른. 나 안 가. 안 가다니. 너 아니고 누구 갈 데가 있어야지. 들어와야지. 나 안 들어가. 빨리 와 빨리. 안 해. 안 들어가. 자신을 믿지 못하는 남편이 서운해 괜한 성질도 부려본다. 술 한 잔씩 먹으면 기분이 좋잖아. 아, 한 잔씩 먹었는데 왜 이렇게 먹은 걸 싫어하냐고. 영감이 실수할까 봐 한 것 같은데 실수 안 해. 안 하는데 그렇게 술을 못 먹게. 술을 한 잔, 두 잔씩만 먹으면 가는데 석 잔, 넉 잔을 먹게 되다가 뭐라고 하지. 자기가 술자가 먹었는데 이제 뭐 그렇게 신청한다고 그래서 큰소리하지. 나중에는 안 해, 큰소리 이제. 빨리 들어. 못 이기는 척 들어가 보는데 확답은 받아야겠다. 이제 나 술 먹은 거 신청하지 마. 나 실수 안 할게. 그 이제 안 할 거니까 응. 이제 한 잔 두 잔만 먹어. 그래. 형사 때는 더 먹지. 어찌가 한 잔 두 잔만 먹고 한다 기분이 안 좋아 그러면 똑같아 버려. 사랑과 간섭 사이에서 늘 실랑이를 벌이는 64년 차 부부. 요즘은 제오칼베의 또 다른 사랑이 자꾸만 아내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다. 구분하려고도 그래요, 오토바이를? 청소하느라고. 오토바이가 그렇게도 좋소. 예? 좋지 그러면. 나보다는 더 좋아? 예, 발인디. 일단 우리 여기가 봅시다. 예? 보라. 나 알아서 할 거니까 시끄러. 보라보냐 말이오. 보라보라. 그러면 여기가 겁나 이쁘게. 이놈 팔고. 이놈 팔고 내 거 다 타고 다니게. 내 거. 아니. 나 두 달간 안 타고 다니게. 그것은 여자형이고 남자형이. 전동차 타면 항상 저거. 내가 안 보라. 아, 저거 여자형으로 안 타놨게? 나 여름 타지? 한장 안에 차마로 그냥 내 말 안 들은 거. 아따. 그럼 제가. 차라리 이혼해 봅시다. 따대기지 마라. 아흔의 나이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게 영 불안한데. 어디 가려고 그래? 나 여기 계안에 닦아놔서 깨 밭에 한번 둘러보고 올게. 쌀쌀이? 쌀쌀 가. 언능아 이. 언능아. 아내의 걱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기어이 오토바이를 끌고 나온 제우칼베. 30년간 한 몸처럼 타고 다녔는데 갑자기 내려놓으라 하니 쉽게 손이 떼어지지 않는다. 어디 오토바이뿐이랴. 마음은 그대로인데 세월은 저마한 채 앞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요즘이다. 나도 이제 부지런했지만 마느리가 상당히 부지런해. 그러니까 이제 둘이 다 부지런하게 이제 돈 다 못했대. 지금까지 이제 애기들 다 공부 가르쳐 놓고 그렇게 나는 이제 후회가 없어. 나 이 할 일 다 했어. 그렇게 이제 지금부터 일을 줄이려고 하고 있어. 5남매 키우느라 고생인 줄도 모르고 살았던 시절. 이제 하나씩 내려놓으며 남은 세월에 발맞춰 가려 하고 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나란히 밭에 나온 부부. 내일 있을 김장을 위해 부부가 분주해졌다. 여간 좋아.
이거 이 시골 촌가시요. 밖에서 판 것은 저 거식 요소 돌가시요. 김장을 앞두고 배추며 속재료까지 준비할 게 많은데 모두 부부의 밭에 넉넉히 마련돼 있다. 애기들 주려고 하지 뭐. 그걸 보려고. 우리 둘이 먹을 때면 나도 안 해. 나도 안 해. 쬐까만 해도 먹어. 그 새끼들 돈 덜 들게 하려고 김장은 내가 해주마 그러지. 자신들이 살아있는 한 자식들 먹거리는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다. 김장은 내일인데 부부는 하루 종일 바삐 움직인다. 내일 올 자식들이 수고롭지 않게 미리 작업을 해두려는 것인데 손갈대가 한두 군데가 아니다. 이제 썰어야지 저거. 그 썰. 당신 안 썰이요. 그냥 해주라고? 아니 할게. 칼하고 덤하고 보개가 있을 거예요. 야 그? 어머님이 아버님을 막 이제 시키시네요. 안 할게. 예? 이것은 여자 일이거든. 이것은 여자 일이요. 안 해줘도 써 쓰이는. 지금까지는 계속 해주셨나 봐요. 응. 해줘 잘해줘. 아 그거 안 들어. 그건 칼도 안 했어 이것은. 이거 갈아갖고 와. 이거 잘 뜬다 야. 됐지? 오면. 이렇게 다정한 남편이 된 지 사실 얼마 되지 않았단다. 해달라는 거 다 해주시고. 다 해줘 하기는. 네. 내가 못 할게. 젊어서 내가 잘했는데 이제 기운이 없고 나이가 먹을게. 다 해보면 뭐다 나오게 해주라게? 아니 저거 아 저는 거기서 와 이리. 아 한 대로 하면 백지 정장도 같이 만들면 가볍다 그랬어. 아, 조금만 잡아줘도 얼마나 서럽다고 내가. 얘는 남자가 안 하는 게 옷을 해주라고 하네. 오메 대박 붙으면 이러니 오래 살고 볼 일이다. 누군 남자가 칼일을 한다냐고 그러고 있니? 누가? 누나가 보면 누군 남자가 칼일을 누나가 살았어. 아. 97살 먹었어. 그 옛날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부부의 알콩달콩한 김장 준비. 때론 세월을 역행하기도 한다. 그날 오후 제오칼베에겐 올해가 가기 전 해야 할 숙제가 하나 있다. 바로 운전면허 갱신이다. 75세 이상은 다 면허증을 다시 내려가고 뭐. 보건소 가서 적정검사를 하려는 게는 눈이 나쁘다고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안 해서 눈 수술한 뒤로 하려고 그래서 눈 수술했어. 그런데 다 잘 보여 이제. 오토바이 타셔도 타는 데는 지장이 없으세요? 어, 지금 지장 없어. 하잖아. 그렇게 애기들도 이제 그만 타라게. 그리고 전동차 그거 하나 사준다고. 그런데 오토바이는 지금도 다 탈 수 있어. 아직 눈도 그렇게 뭐 안 보이든 안 해. 다 보여. 저 글씨 적은 것만 못 보지. 적성 검사만 통과한다면 갱신하고 싶은 마음인데 문제는 아내다. 내 말이요. 뭐래? 무엇을 보여? 아니 면허증을 못하게라고. 못하게. 또 갱신 한번 해볼까 그러고. 하지 말게. 아니 새끼들 못하게 할게. 하지 마라. 야, 얼른 갔다 올게. 어디를? 저거 한번 하기라 저 보건소 한번 갔다 올게. 한장 안에 참말로 그냥 하지 마란 말이오. 아니 그렇게 이제 하고 이제는 안 되면 말을 지고. 내 말을 내 들으란 말이오. 예. 하, 나이가 90이요. 90이면 안 나면 다행이지만은 만약에 사고 나면 애들도 미안하고 나도 불안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고. 경신도 내지 말고 오토바이 면허증도 내지 말고 그러고 살자고. 예. 전동차 타고 댕김새로 그러고 살자고. 내 말은 그 말이요. 못된 말 하나도 안 해. 예. 못된 말 하나도 안 하는데 그렇게 영감이 그렇게 고집이 세갖고 내 말을 안 들었나께. 오토바이를 탈 때마다 늘 불안불안했는데 이번 기회에 갱신을 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가지 마라. 가만있어. 나 얼른 갔다 올게. 뭐하러 나가.
나 피 갔다 올게. 하지 마라 말이오. 가만 있어. 아유, 내가 가만 있지. 어디 가? 운전 조심하고. 쌉싸리. 쌉싸리 내 말 그냥 들어주시오. 좋은 말로 할 때. 내 말 그냥 들어줘. 외출할 때마다 반복되는 실랑이인데 누구 하나 포기할 생각이 없다. 아내의 걱정이 이해는 되지만 제오칼베 스스로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 보건소로 가는 길. 오토바이가 갑자기 멈췄다. 왜? 제작진이 급히 내려 상황을 살펴보는데. 방금 왜 갑자기 무슨 거예요? 시동이 꺼져버려. 네? 그 시동이 꺼져버려. 시동이 꺼져 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왜 안 돼? 이거 시동이 안 꺼져서 어떻게 해요? 이제 써서 끄고 가야지. 갑작스런 돌발 상황에 당황한 제오칼베. 그래도 이 정도 거리에서 멈춘 게 그나마 다행이다. 아내의 우려가 와닿는 순간이다. 오늘 묘하게 오늘 꺼지긴 꺼지구만. 그제는 이제 안 꺼졌어. 어떻게 무거우실 텐데 괜찮으세요? 괜찮네. 이제 이렇게 가면.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나는 건 다반사. 그러니 이제 인생의 속도를 조금씩 줄여가야 할 때다. 어느새 집 앞에 온 제오칼베. 어째 오토바이 끌고 들어와? 뜬금없이 불이 꺼져버려. 허허, 그러니까 타지 말아갈게. 왜 그래? 아니 이제. 왜 그래? 여기서 거치지 이제. 거치면 못할 것이야. 그럼 왜 또 고장 난디? 왜 그렇게 말을 안 듣소 당신은? 이제 고장 났구만. 아니. 아따 이제 타지 마시오. 좋은 말로 할 때. 내가 팔아볼랄게. 당신이 없으면. 당신이 없으면 내가 팔아볼 거예요. 어서만 센터 아저씨 오라. 조용하게 팔아. 이제 계좌 가자. 이제 거치지. 그래 안 탄날게. 그래 안 타. 그래 안 타. 그때 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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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대. 아니 쓰잘데도 없는 소리가 아니라 이거 아이씨, 진심이야 그래. 진심. 가 거쳐서 떠그래 하지 말라고. 거쳐 건져. 타지 말라고 타지 말아. 아무 일 없어. 내 나이도 계산해봐야했어. 당신 나이가 몇 살이냐 이거. 91살이야 91살. 91살이니까 타지 말어. 정말 안 돼. 아 지금도 썽썽하니 아무 일 없어. 마음은 오토바이를 둘러싼 부부의 갈등은 점점 깊어지고. 손님 할매는 화근이 되는 오토바이를 이참에 팔아버리고 싶은 심정이다. 아 시끄러. 이제 뭐 이래 또 팔아면 또 새놈 사다가 그렇게 아무 말 하지 마. 나 여기 밭에 나갔다 올게. 더 큰 소리가 오가기 전에 자리를 슬쩍 피하는 남편이다. 사실 오늘 일은 할 말이 없기도 하다. 만약 제일 가운데서 그랬으면 어떻게 할 것이오. 큰일 나지. 그렇게도 많이 놀랬지 내가. 오토바이 때문에 마음 편할 날이 없는 아내다. 다음 날 대망의 수님 할매네 김장날이다. 나 혼자는 가망도 없어. 이렇게 아서 도와줄게 하지. 못해. 거실에 난로야. 갖다 놓고 일 해놓고. 영하로 뚝 떨어진 날씨에 도와주러 오는 이웃들이 추울 새라 마당에 온열기구를 총동원했다. 추니까 날씨가. 추니까 어쩔 수 없지. 아빠 짐 좀 갖고 짐. 어디 저기 시체 써봐. 마지막으로 합류한 이는 쇠째. 올 때마다 양손이 무겁다. 자꾸 받아. 이거 뭐라냐? 홍어. 오미. 뭐라 이렇게 돈 쓰냐? 돈 쓰지 마라 그렇게. 그러게. 들어와 엄마. 들어갑시다. 앉아봐. 내가 하나 먹고 시작하게. 빨아 먹고. 그래야 이따가 또 일하지. 뭐예요? 김장할 때 힘들 때 먹을 근육이. 이제 따서 와. 이제 따서 와. 이제 따서 와. 자, 이거 쭉 빨아 먹고. 앉아 엄마 앉아. 어이구. 자, 아버지 쭉 빨아 드시고.
맛있다. 맛있는가? 딸의 마음만으로도 이미 에너지가 충전된 느낌이다. 따님이 너무 많이 사왔어요. 그렇게. 아니 이렇게 항상 사온디 챙겨주니까 이제 엄마 아빠 안 계신 못 오지. 계시니까 자주 오지. 온 가족이 모인 특별한 날. 절대 빠질 수 없는 것도 챙겨왔다. 맛을 아는 사람들만 누린다는 삭힌 홍어다. 겁나 좋고 차라 너무 썩었구만. 전라도 비스프. 서울은 아는데 응. 잔치 때 홍어 안 봤잖아요. 홍어가 일본이요. 전라도는. 홍어 없으면 안 돼요? 없으면 안 된 것 같아. 기본이란 돼지고기, 홍어, 낙지, 소고기 그것이 기본이요, 기본. 괜찮으면. 오랜만에 만난 딸에게 아버지 때문에 속끓인 얘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 딸에게 도움을 청해본다. 더 박다. 아, 시려 됐어? 됐어? 예, 예. 이렇게 보면 보인다. 예, 더 보인다. 글씨가 읽어진다고? 응, 응. 계속 오토바이 탄대? 오토바이 타대 그러면 상전. 아니요, 타지 말고 우리가 자전거, 전동 자전거 사준다 했는데 차처럼 다녀야 되는데 자전거처럼 다니니까 옆에서 차들이 슝 지나가 무서워요. 네가 아버지고 오토바이 타지 말라고. 아버지한테 말 한번 해볼게. 네, 그러지. 오남매의 김치통을 모아보니 오늘 김장할 양이 짐작이 된다. 김치통들이 대단하네요. 이제 다 왔지? 이제 본격적으로 김장을 시작할 때 마침 품앗이를 하러 온 이웃들도 하나 둘 모습을 보인다. 오남매 얼른 와서 오늘은 순임 할매가 제대로 대장 노릇을 하는 날이다. 오전 중에 일사천리로 진행해야 하는 만큼 진도 지휘할 게 많다. 오늘은 완전히 감독하시는 거네. 맞아. 우리가 감독해야지. 사위들도 상시 대기 중이다. 이제 준비해줘야 되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바빠지거든요. 오남매들이 가져가고 이웃들에게 나눠줄 걸 생각해 올해는 180포기를 준비했다. 오늘은 손절도 안 나야. 위로 와. 아니, 애기들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치라고 냅두셔야 나. 내가 그렇게. 여장부답게 동네에서 가장 많은 양의 김장을 하는 집이다. 됐다. 금방 끝나겠는데요? 끝날까? 10시에 끝나. 순임 할매의 지휘 아래 김치통이 하나 둘씩 순조롭게 채워지고 있다. 고령에도 자식들 챙겨주려고 해마다 이 고생을 하는 부모님을 생각하면 늘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이다. 다시 없어야 일을 안 하는데 시골 사람들은 땅하고 건강하고 바로 직결돼 불더만 없어지면 더 아파버리니까 조금만 일만 조금만 줄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4년 전 촬영한 리마인드 웨딩 사진. 함께한 세월이 녹아있다. 엄마가 8순일 때 8순 기념으로 웨딩 사진 찍었어요. 이제 사진 같은 거 볼 때 저기 사진 찍을 때 엄청 많이 늙으셨더라고. 저는 자주 보니까 못 느끼겠어. 항상 젊은 것 같아. 그냥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갈수록 매년 하는 김장도 더 특별해진다. 부모님과 더 오래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모든 순간이 소중하다. 김장이 벌써 마무리됐다. 일손을 합치니 두세 시간 만에 뚝딱 해낸 것. 지금 해놓고 끝났지? 마음이 어떠세요? 좋지. 기분이 좋아. 보기만 해도 흐뭇한 김치통을 쌓아두고 2부 모임이 시작됐다. 지미들 고생해서 맛있어 먹어. 예. 맛있어 먹어. 잘 먹을게라. 자꾸 이야기 하자 우리. 고생하셨어요. 예. 아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올라와. 성공적으로 김장을 마쳐서인지 순이 말매 평소보다 목청이 더 높아졌다. 김치 맛있나? 최고. 맛있냐? 김치 맛있어. 간이 딱 맞고.
기분 좋은 날 술 한 잔 안 할 수가 없다. 하다 먹어야 돼. 오늘까지 안 먹으면 언제 먹게. 원래 술을 잘 잡사. 맞아. 내가 술 많이 먹다고 일을 못해. 못해. 일도 잘하고 그런데. 일은 최고지. 최고 잘해. 하여튼 놈이 일 잘한다고 해야지. 자기가 잘한다고. 나. 내가 해봐. 내가 봐도 내가 일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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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질 급했고 선수첩으로 놈이 오면 당나도 일 잘한다 그래야지 그인데. 내가 선수첩은 낫게. 오늘은 제우칼베도 잔소리 대신 술잔을 같이 들었다. 덕분에 손님 할매 마음 편히 먹게 됐다. 시에 가든지 기분 좋지 그러게. 아이 시에 마을 사람들 좀 도와줄게. 하자 혼자 누리는 못해. 오늘 손님 할매의 웃음이 끊이질 않는다.